자, 일단 이거 어디냐면은 부산 가는 KTX에 탔습니다. 원래 집에서부터 촬영을 했었는데 머리카락 빠지면서 정신머리도 빠졌는지 열차를 타고 나서야 생각나 늦게 카메라를 켰네요. 아무튼 오늘은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부산 가가지고 호캉스를 좀 즐겨볼까 합니다. 렛츠고! 호캉스 즐기기 지옥편. 오프닝 찍고 졸다가 흘낀 옆을 봤는데 이동하는 전철에서도 일에 매진하는 워커홀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으르게 잠만 자던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네요. 어, 들켰다. 헬로 헬로 따봉 따봉. 리액션이 좋네요. 유튜버 해도 되겠어요. 집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시리 괴롭혀주고 싶어집니다. 아, 그 정도야?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와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편한 길 두고 계단으로 가고 싶다네요. 아, 내가 계단으로 가야 돼 그러면? 덕분에 카메라 담당이 고생입니다. 누굴 찍어야 돼? 당연히 이놈이겠죠. 아, 진짜 열받아. 천천히 가, 같이 가. 넌 좀 천천히 가고 넌 좀 빨리 와라. 내가 했지만 참 사람 킹받게 잘하네요. 아무튼 목적지인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만 뒤에 파란 건물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앞에 흑색 건물이었습니다. 뭐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살짝 무슨 기분이냐면 네, 수련회 때 우와 우리 저기서 묵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그 옆에 베이지 건물. 아 그렇게 오랜만에 수련회 감성을 듬뿍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걸쳐 호텔에 입성했습니다. 자 보면은 저기에 김한이가 있고 매점이랑 침대 두 개가 있고요. 야식 꾸리한 냄새가 나는. 왜 굳이 이런 반투명일까? 그냥 투명으로 해주지. 다음날 알게 된 건데 화장실의 버튼을 누르면 까매지는 은밀한 녀석이었습니다. 하, 이걸 밤에 썼어야 돼. 그리고 호텔의 꽃 뷰를 볼 차례입니다. 시티 뷰. 뷰가 호텔의 꽃이기보단 호텔의 조. 지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을 갑니다. 수영장. 그래도 나름 수영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니 실오라기 하나만 딱 걸쳐준 채 호다닥 수영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팔에 낀 건 김딸 튜브입니다. 수건을 배급받아서 수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튜브는 뺏겼고요. 외부 튜브는 반이 금지라서 튜브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래도 후론트 안내 직원분이 친절하시고 수건도 넉넉히 주셔서 기분이 좋아졌네요. 드디어 도착한 전망 탁 트인 수영장. 이 장관을 처음 본 감상은 추워. 그렇다네요. 너무너무너무 추워. 여기 찍어봐. 저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더 들어가면 따뜻한 온탕이 있기에 냉동 동태되기 전에 황급히 자리를 옮겨보죠. 예상대로 천국이었습니다. 이야. 역시 수영장에 왔으면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치킨과 생맥스. 이 조합이면 끝이죠. 생맥을 플라스틱 컵에 주다니 이건 부처가 와도 손 넘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청량감이 모든 걸 용서해줍니다. 김딸도 맛있는지 잘 먹네요. 자 지금 밥을 먹다가 발견한 이런 성인들의 공간. 평소라면 무시했을 것 같은 곳이지만 오늘은 리뷰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올라가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창고였네요. 애들 올라오면 위험할까봐 막아놓은 듯 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수영장에서 아기 원숭이랑 놀아주고 불가사리 체험도 해본 뒤 숙소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수영장만 왔다면 진짜 8, 9시간은 놀았는데 지금은 2시간만 있어도 몸이 힘드네요. 방으로 갑시다. 이후 방에 도착해 누워서 눈 한번 깜빡였는데 2시간이 삭제됐습니다. 레주미 놀이터 놀러 왔습니다. 자느라 김딸가 많이 못 놀아준 것 같아 지하 놀이터에서 한없이 놀아주고 자 이곳이 어디냐면은 요트를 타러 왔죠. 물론 나오기 귀찮았지만 김한애가 입에 거품 물고 이건 타야 돼 라며 발작하길래 진정시키고 타러 왔습니다. 뭐야 예뻐. 그러게. 야 여기 우리 소시적이 왔으면은 그날 뒤집어졌다. 오늘도 뒤집어지긴 했습니다. 우와. 요트가 겁나 흔들리더라고요. 야 나 무서워. 안 무서워? 당연히 뒤지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 김한애가 오바 떠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은 이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하지 말까? 진짜 절대로 가기 싫었지만 김딸이 하도 가자고 쫄라대서 억지로 끝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 목숨 걸고 이동한 보람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마무리로 불꽃놀이까지 보고 첫날의 마무리는 역시 소주죠. 고등어 초절임과 뼈구이 양념뼈구이 아홉국구이 뭐거지 주먹밥구이 소주나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이니 다음날 지장 안 갈 정도로만 마시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분명히 조금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주 뚜껑 깐 것까진 기억이 있는데 부득이 들어서 뒤통수라도 때리고 갔나. 어젯밤의 기억이 통째로 편집됐습니다. 아 참고로 윗옷을 안 입고 있어서 몸 어딘가를 초근접샷 중이니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갈 곳은 본관의 수영장인데 온천을 갑니다. 어제 간 수영장은 신관, 오늘은 야외 온천 개념의 본관으로 갑니다. 바다 봐. 이야. 하늘과 바다의 색감이 미쳤네요. 숙취를 이겨내고 아침부터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좋아? 오 완전
야 다시 한번. 숙취로 머리가 엑스텀프 마냥 두동강단 와중에도 썸네일 각을 재는 김한혜의 프로정신. 와 이거다 머리 물 적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저는 프로는 못 되나 봅니다. 해장탕 먹으러 가기 전에 김딸에게 호텔에 있는 현실판 카트라이더를 시켜줬습니다. 넌 운전하면 안 되겠다. 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싶은 아비 마음이었는데 면허만큼은 절대로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해장을 하러 가는데 뭔 놈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엘비스 패션으로 순식간에 갈아입었네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복국입니다. 근데 이후 택시를 잘못 타 모든 것을 다 개헌해버려서 먹었는데 안 먹은 게 된 아이러니한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김딸과의 즐거운 놀이 시간이 이어졌고 집에 갑시다. 생각해보니 부산역 왔을 때 인증 국룰 포즈를 안 했길래 돌아갈 때 했습니다. 부산역의 재물이야? 됐습니다. 집에 갑시다. 부바. 부바.